이 조명색이랑 또 되게 비슷해요. 잘 어울리죠. 길이가 다르고 같은 조명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조명이에요? 사실 특별히 이것도 제작한 조명이어가지고 여기 주방 위쪽에 있는 저 등은 상업 공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체 제가 저 조명을 좋아했었던 것도 있고 해갖고 이 식탁 위에 있는 등도 같이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컬러 같은 것도 그 기존에는 이제 도장을 하지 않는 그런 컬러를 해갖고 약간 브론즈 느낌도 살짝 그쵸? 있어요. 네. 줄로 떨어뜨리는 또 펜던트가 아니고 바 타입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네. 네. 좀더좀 정갈한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쵸? 이 조명이 딱 떨어뜨리는 이 공간이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네, 역시 맞아요. 대리석으로. 네. 우리 근데 보통 아파트 생활하는 집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테이블 잘안 만들거든요. 우리가 테이블 모양 많이 봤지만 라운드 타입이 있었고요. 동그란 아, 우리 타입이 그리고 그때 있었고요. 판교에서 예. 삼각형도 네, 봤었죠? 삼각형도 있었잖아요. 네. 이건 지금 반 원형인데 반 원형도 달걀형이죠, 달걀형. 아, 저희 집에 손님이 좀 많이들 오세요. 친구들도 자주 놀러 오고. 그래서 이제 한 테이블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앉아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앉을 수 있고 공간도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계란 형태의 테이블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톤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은근히. 화분에 있는 남은 색깔들 같이 이렇게 톤을 잘 맞춰 놓으셔가지고 나무 이름 좀알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드라코라는 나무고요. 드라코. 예, 그리고 이런 목대가 조금 구불구불해지는 이 형태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예요. 아, 그러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나무인가요, 그러면? 네, 굉장히 튼튼한 종류거든요. 아무래도 빛을 그래도 받는 게 좋기는 하긴 하겠지만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튼튼하게 오래 기르실 수 있어요.